어제 나온 소식이죠.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슈로 오늘장에서 관련주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예. 이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이랑 유럽 지역, 북유럽 지역에서 특히 이제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나라였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생산량들을 증대시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가까이 되고 수출량에 이제 거래되는 양에 그리고 이제 뭐 옥수수도 거의 이제 한 40% 가까이 5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광물이나 원자재들 보면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안정세를 좀 띄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구리라든지 이런 그 산업재에서 많이 쓰이는 은, 구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죠.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농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농업 관련돼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뭐 기상 이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지금 생산 면적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되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주요 수출국들이 갑자기 이제 뭐 수출을 못하고 밀을 이제 경작을 못하고 이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밀 파종 자체가 지금 아르헨티나도 못했고요. 늦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아예 파종을 못했겠죠. 뭐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곡물들, 옥수수나 밀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들에도 이제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수출을 제한, 곡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자국 국민들도 먹을 게 없는데 다른 나라 수출하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출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 37개 국가까지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하면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재 쪽에서는 대부분 다 산업재는 좀 안정이 되겠지만 이런 그 에그플레이션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늘리려고 한다라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게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딜레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한 1, 2년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선호 섹터로서 농업 관련주를 꼽아주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되게 다양합니다. 뭐 대동도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뭐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도 상한가까지 찍고 올라갔고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될까요? 뭐 가장 빨리 올랐던 게 사실은 사료 쪽이 가장 빨랐죠. 예. 그다음 사료가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육계도 올라가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비료주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농기계 자동화 관련된 이런 부분도 올라가고 했는데 결국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당분간 심화될 거를 좀 빠르게 주가가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사료주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사료값 자체가 원래 곡물가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빨리 이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생산 원료비를 뭐 소비가에 빨리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에서 사료가 가장 먼저 빨리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또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 에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지 면적을 확 늘리거나 뭐 아니면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더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동화를 또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도 결국엔 비료들 중에서 가장 못 갔던 사료 중에서 가장 못 갔던 종목이 마지막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네.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섹터는 당분간 좀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주가는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향후에 당분간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별로 이제 섹터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최선호도 꼽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동, 뭐, TYM, 유니드, 남해역, 사조, 동아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 중에서는 어떤 걸 좀 눈여겨보세요? 저는 이제 완전한 농업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유니드라는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조금은 좀 길게 보실 거면 유니드라는 종목이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탄산 염화칼륨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결국에 이제 가성소다라고 하죠. 가성칼륨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농업의 비료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원료로 쓰이고요. 그 외에도 화학이나 반도체의 주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자의 관점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 염화칼륨을 생산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그 수출하고 이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랑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죠. 그래서 러시아가 한 20%, 벨라루스가 한 21%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쪽에서 원료를 구입하지 못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들겠죠. 그럼 결국엔 가성 염화칼륨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결국에는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드는 그 가성칼륨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혜택을 이제 유니드가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거라,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성칼륨의 원료인 이제 그 염화칼륨의 가격의 이제 상승이 계속 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원료를 구입하지 않고, 주로 이제 그 캐나다 쪽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 수급에 차질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경쟁사들이 어떻게 보면 나가 떨어지고, 오히려 유니드는 좀 이 사이에 MS가 증대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았나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좀 이 회사를 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1%까지도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67%대 오름세고요. 12만 2천 원 흐름인데 좀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매수 시점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면 한번 1차 상승 후에 한번 쭉 다시 조정을 거의 제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지금 벨라루스 제재가 이제 러시아는 제재를 미리 했었고 벨라루스 제재는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시장의 물량이 줄어드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차적으로 그러면 염화칼륨의 가격이라든지 뭐 가성칼륨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제 이 전고점 부근을 충분히 벗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한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고 상승을 한번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어쨌든 유니드 좋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빵값, 라면값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가시킬 수 있냐 없냐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음식료 업종으로는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음식료 업종은 이미 좀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빵, 뭐 이제 특히 라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빵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확 올리긴 좀 어렵죠.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물가를 어떻게 보면 국가마다 좀 통제를 할,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 기업한테 협조를 구할 때 결국에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이제 똑같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 오히려 이제 그 국가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은 굉장히 손해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라면도 수출이 잘 되고 뭐 잘 팔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가격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응을 안 보이고 있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걸 바로바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가장 급등락이 심하지만 가장 센 테마가 사료인 이유 자체가 이게 바로바로 가격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혜주를 꼽아본다면 키포인트는 가격 전가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원가가 올라갔는데 그걸 얼마나 제품가의 판가에 반영을 빨리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딜레이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수입 물가는 높아지는데 예. 판매가는 그대로인 경우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종목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주 전망까지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